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장애인 주일 이후에 다시 만나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회에 속한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는데 김다희 목사님과는 비슷한 시기에 유학을 갔고 또 비슷한 시기에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김다희 목사님은 교회로 부르셨고 저는 신학교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김다희 목사님은 카츠 논문상이라는 것을 받으셨는데 이 카츠상이 뭐냐면 전국의 신대원의 논문을 모아서 제일 잘 쓴 논문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상을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려고 김다희 목사님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공부 좀 더 하라고 신학교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신학교 사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의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한국의 최초의 신학교입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 7명을 배출한 학교이고 그 밖에 사회와 교회의 지도자를, 훌륭한 지도자를 많이 배출한 학교입니다. 저도 그곳에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독교 영성의 의미와 영성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통계 조사의 결과입니다. 2004년에 57%였던 종교인이 2023년에 37%로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무종교인은 2023년에 63%에 달합니다. 달리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6명이 무종교인, 본인에게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탈종교 시대, 무종교 시대임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종교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동시에 영성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감소하는데 반면에 영성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글에 영성 내지는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검색어 순서에서 상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상업 광고에서도 영성 하면서 물건을 잘 팔려고 그래서 웰빙과 영성을 연결해서 광고하는 광고들도 참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개 초자연적인 감각이나 영적인 것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성스러운 감정을 느끼거나 명상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중고등 학생들에게도 영성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교과서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성은 마음 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인격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이 국어 사전에서도 영성은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은 본래 기독교에서 근원합니다.
영성이라는 말의 어원이 성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영성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성령이 등장하는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표기하고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는 이 푸뉴마가 성령을 의미하는 명사로 쓰임과 동시에 성령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로마 사회로 전해졌고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의미가 단어가 스피리투알리타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스피리투알리타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을 의미하는 명사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끄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spirituality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spiritualitas라고 하는 것에서 왔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를 들먹거렸지만 결국에는 영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기독교에서 근원하고 그 의미는 성령을 따라 성령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인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성이라고 하는 용어와 단어와 개념과 의미가 혼용되고 오용되고 남용되어서 바르게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을 따라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사건과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영성을 여기저기다 다 갖다 붙여서 영성의 의미가 굉장히 남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영성에 대한 의미가 변화무쌍한데 제가 알고 있는 영성의 정의만 해도 35가지나 됩니다. 기독교 영성에 대한 다채로운 의미와 특징을 하나로 모아서 정의하고 정리한 학자가 있는데 샌드라 슈나이더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신학에서 영성을 학문적으로 잘 체계화한 학자인데 그녀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성이란 인간이 자기만의 인식 혹은 삶의 방식을 초월하여 궁극적인 존재와 연합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온 삶을 하나로 통합하는 생생한 배움과 경험과 실천을 일컫는다. 여러분 다소 낯선 용어가 등장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과 함께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쉽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주 쉽게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다소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을 읽고 따라서 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정의한 영성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초월하여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흩어지고 분열되고 나뉜 우리의 삶을 하나로 모으고 이어서 통합하는 것, 이것을 영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정의에서 중요한 세 단어와 개념이 등장합니다. 초월, 연합, 통합. 먼저 초월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래 초월이라고 하는 말은 한계를 뛰어넘다, 경계를 넘어서다라고 할 때 초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극복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초월한다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오늘 본문이 답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기록하는데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약함일까요? 무엇이 약하다는 것일까요? 그 단서를 26절 처음에 등장하는 접속사 이와 같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이와 같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를 정리하거나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 적용 포인트를 찾거나 이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 26절 이전에, 달리 말해 로마서 8장 1절부터 25절까지 어떤 이야기 한 걸까? 8장 23절이 그 핵심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왜 우리 죄를 속량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몸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이라면 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인간으로 살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몸이 없으면 인간답게 인간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몸은 모든 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몸의 욕구와 욕망은 헤아릴 수 없는 죄의 근원이 되기도 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선택을 방해해서 하나님을 지향하기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몸의 죄성과 몸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몸에 속한 것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은 죄의 근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의 속량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약함은 곧 우리 몸의 죄성과 우리 몸의 한계와 약함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달리 말해 우리 몸에 거하셔서, 우리 몸에 붙은 생각에 거하셔서 몸의 유혹과 욕망을 극복하고 넘어서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죄성을 다스리고 훈육하기 위해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우리의 몸의 욕망과 욕구를 넘어서거나 훈육하거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은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이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몸이 찍히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의 못이 박힘으로 인해 우리 몸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삶으로 이끄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몸이 죄로 가득하다고 해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몸을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시지도 않습니다. 만약 몸을 죄악시하고 무용지물로 생각하셨다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은 존재로 이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몸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 이를 증언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몸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죄로 인해 죽을 우리 몸을 살리시기까지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몸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결국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떡을 받을 때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함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영성에서 초월과 더불어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독교 영성의 요약본은 인간이 자기를 초월하여 하나님과 연합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죄 많은 우리 존재가, 몸을 입고 있는 우리 한계가 많은 연약한 존재가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 몸의 죄성과 연약함을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게 도우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나와 구체적으로 연관이 있고 상관이 있는 사건으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종 부모님이 기억을 잃어가서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기억을 잃어가는 상황 속에 있어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무엇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일까요?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에 예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사람, 몸을 입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흐, 메시아, 이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리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이 두 본성이 나뉘거나 분리되거나 변형됨 없이 하나로 연합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예배에서 찬양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 잘 묘사한 이콘입니다. 6세기 초중반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초쯤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시내산에 가면 성 캐서린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그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좌와 우가 비대칭입니다. 눈썹이나 눈이나 콧수염을 보면 비대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일직선으로 반으로 쫙 나누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이 두 본성이 나뉘거나 변형되거나 분리됨 없이 연합을 이룬, 하나를 이룬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 본성이 하나 되어 연합을 이룬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시고 태초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사람이시고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의 연약함을, 죄성을 해결할 수 있으며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기독교 영성은 흩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로 모으고 통합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생각 과 행동이 따로 놀고 과거의 일 때문에 현재의 일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심지어 앞날이 깜깜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없을 정도로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놀고 분열돼서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참 많습니다. 때때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극적인 것에 한눈이 팔려서 예수님 아닌 내 몸의 소욕과 욕구와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이 저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같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비참하다고 하는데 분열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해야만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것, 머릿속으로는 이게 정리가 되고 정립이 되지만 도무지 우리들의 몸과 행동으로는 연결이 안 돼서 바울이 이 같은 고민과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열된 우리의 삶이 하나로 모아지고 영혼육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영성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영성적 삶의 결과를 로마서 8장 2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모든 일은 그야말로 직장의 일, 가정의 일, 학교의 일, 교회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속한 것, 내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소유, 내 기술, 내 직업, 내 배경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결, 이어짐, 통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미는 이 모든 일과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분열하거나 흩어지거나 나눠지거나 따로따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고 연결되고 통합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도 부부가 함께 나와 있고 가족이 함께 앉아 계신 분들인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 말만 막 하기보다 상대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아주 세심히 잘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내 몸에 내주하시며 내 몸과 붙은 생각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 준비가 되어 있고 성령을 따라 살 결단을 하며 끊임없이 안 되고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로 통합하셔서 아름다운 삶 살게 하신답니다. 지금까지 영성의 의미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초월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열하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이 하나로 모아져 아름다운 삶을 사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영성에 대해 배우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영성 생활의 기본이자 핵심인 것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기도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잘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짜 너무 힘들고 최악의 상황이어서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법을 모릅니다라고 핑계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해당하시는 분도 있고 이 중에 하나만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기도하기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앞으로도 기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를 초청만 하시고 본인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그 초청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삶,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데 당신이 먼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삶으로 초청하시는데 놀라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도 능력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향해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하며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관계와 성부와 성자의 소통과 성부와 성자의 나눔과 사귐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신비롭고 놀라운 성부와 성자의 관계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초청을 받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건 엄청난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막내 아이가 선천성 근육병이라 혼자 일어서거나 앉거나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육이 약하니 목을 가눌 수 없어서 특수한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휠체어 타서 끌어줘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 아빠를 자주 부릅니다. 안방에 누워있는 아이가 아빠 하고 부릅니다. 제가 다른 일 하다가 그 소리를 못 들으면 더 크게 부르는데 그때는 아빠가 아니라 대놓고 이름을 부르며 김인수! 라고 부릅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이의 말을 듣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다면 안아서 옮겨주고 물 먹고 싶다면 물을 먹여주고 함께 놀고 싶다면 함께 놀아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히, 노, 에, 락, 에, 오, 욕.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구체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기쁨을 더없이 배로 증가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슬픔과 화남과 욕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여 초월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영성이 난무하는 시대에 기독교 영성에 대한 정의를 배우고 그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속에서 주어지시는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 경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삶을 통해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의 연약함과 죄성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뿐 아니라 흩어진 우리들의 삶이 하나로 모아지고 통합되어 아름다운 삶 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혹시 지금도 내 몸에 붙은 생각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 몸의 욕구와 욕망과 욕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흩어진 내 삶을 통합하는 영성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회개와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